어떡하죠? 사업장이 없어졌어요. 어떡하지? 휴가를 6주 나가니까 자동차가 좀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가고 싶은 마음에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. 세차를 맡겨놓고 그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 왔어요. 그 세차는 내외부 하는데 50리알 15,000원. 거의 다 청소가 됐습니다. 이게 제가 막 회사 요즘 막 학교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갖고 회사에서 이렇게 집으로 올 때 지름길로 오는데 직립탁이 많아. 그래서 좀 아래 부분을 좀 청소도 하고 싶었어요. 어때 엄마? 깨끗해졌어? 찡이 어디가? 한 시간 기다리고 한 시간. 잠깐 해봐 그래. 봐봐. 아빠 안 잡고 해봐. 여기로 다시 와봐. 다시 와봐 여기로. 그래 그래. 그러는데 저희는 마닐라에서 다바오 가는 항공권도 구매를 했습니다. 천 몇 리알인가? 그래요. 한 50만원 정도? 그리고 이제 이트래벌이라고 코로나 관련된 그거를 뭐 등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저랑 주애건 등록했고 주연먹고 지금 등록하고 있어요. 정보 입력해야 되는 게 좀 많아서 약간 좀 걸리고 있네요. 뭐 그거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뭐 공항에서 뭐 보여줘야 되나 봐요. 어떤 뭐 체크인 할 때 또 이거 했다고도 보여줘야 되고 또 그 백신 접종 증명서로도 출력해 가야 되고 주에는 뭐 그건 필요 없는데 저희가 다 부스터까지 맞은 사람들이라서 그 아기는 뭐 필요 없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. 오늘은 주에 엄마랑 주에랑 또 나왔어요. 어저께 주에 엄마가 그 노동부 관련해 갖고 그거 잘 처리가 됐는지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여기 무슨 여기 노동부에다가 서류 다 제출을 했대요. 그래서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왔습니다. 한 2시간 동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.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재밌네요. 이게 쥐 엄마랑 여기를 다시 모긴 해야 되는데 그 매장에 가서 쥐 엄마가 일했던 매장에 가서 사진 한 5장을 찍어오래요. 뭔가 뭐라고 해? 담보를 잡을 건가 그런 건가 봐요. 지 엄마가 받아야 되는 게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뭐 타이핑 센터 가갖고 그 회사를 이제 블록을 한다고 합니다. 지 엄마가 또 그걸 해야 된대요. 아무튼 뭐 일단 저희는 그 펄로 가야 되겠어요. 지 엄마가 일했던 데가 그 펄이라는 동네인데 거기로 일단 가겠습니다. 뭔가 휴가 가기 전에 또 재밌게 어? Excited? Spy! We need to do the spying game. You will take the photo, okay? I will. 펄에 왔습니다. 쥐 엄마가 여기서 한참 일할 때, 저랑 이제 데이트할 때, 연애할 때 여기를 제가 항상 데이를 왔었죠.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잠깐 했었는데, 또 뭐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영국 휴가 갔다 오고 나서 뭔가 일이 생겼었어요. 이상한 일이 생겼었죠. 그래서 불미스럽게 직장을 떠나게 됐고. 그리고 뭔가 그런 돈을 안 줘갖고 신고를 해서 그게 벌써 3년이네 3년이 지났네 3년 4년이네 4년 진짜 여기도 진짜 오랜만에 왔다 여기다 이렇게 주차하는 것 같아 주엄마 막 결혼하고 막 운전 연수 막 할 때 여기서부터 집에까지 막 운전해서 가고 그랬었는데 원래 여기였는데 없어졌네요. 저기 뭔가 정보가 있긴 있는데 뭐 법을 위반해갖고 닫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예 없나보다 이제 어떡하죠? 사업장이 없어졌어요. 어떡하지? 사진이고 뭐고 뭐 할 수도 없고 뭐 닫혔고 뭐 어떻게? 뭐지? 어떡하지? 뭐 사진은 원래 못 찍어갖고 내일 그럼 주 엄마가 가갖고 거기 노동부 아저씨랑 얘기를 좀 해봐야죠. 목요일 오전
짐하고 만났습니다. 파월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 휴가 이제 진짜 필리핀 가기 전에 만난 거예요. 짐하고 헤어졌습니다. 짐은 은인이죠. 저에게는 참 은인이에요. 저를 카타르에 데려와주고 정직원까지 만들어주고. 이제 1시가 돼갖고 이동을 해야 돼요. 가기 전에 주위 아이스크림 하나 샀어요. 아이스크림 아니고 요거트. 제 거 쉐이크 하나 사고. 그리고 이제 그 타이핑 센터 갔다가 그리고 그 노동부 가야죠. 타이핑 센터 왔습니다. 뭐 번역되지나 봐요. 환영합니다. 용무를 끝냈어요. 타이핑 센터에서 뭐라는 하냐면은 아니 좀 웃겨요. 카타르 이런 거를 이제 그 회사 그거를 뭐 블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여기 와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. 웃기죠? 뭐 노동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. 좀 특이한 곳이에요. 이제 노동부 한번 다시 가봐야죠. 이 그 주요 엄마가 일하던 데가 뭐 옮긴 건지 망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새로 이사했으면 이사한 주소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뭐 찾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그냥 노동부 한번 가봅니다. 한국에서도 그런 용어 잘 모르는데 여기는 더 모르겠네요. 근데 거기 와서 주요 엄마 좀 진행하고 있어요. 어떻게 됐는지. 뭔가 처리가 됐어요. 그래서 20일 내로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. 근데 그게 문자가 안 오면은 여기 다시 오라고 하네요. 저희 이제 휴가를 가는데 뭐 문자를 받게 돼도 그 돌아와서 이렇게 오면 된다고 하네요. 문자를 받든가 안 받든가. 이제 집에 가서 필리핀 갈 준비하고 그래야죠. 근데 아직 필리핀 집 짓기가 완성이 안 됐어요. 이번 토요일까지도 못 끝낸다고 하네요. 아니 사람을 더 고용을 해갖고 빨리빨리 좀 끝내자고 했는데도 답답해요. 뭐 어쩌겠어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집에 가서 필리핀 갈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좀 쉬다가 내일 쉬고 그리고 토요일 오전 비행기로 필리핀을 갑니다. 그러면 주혜야 필리핀 잘 가자. 안녕. 안녕 아빠. 안녕. 필리핀에서 영상 올리겠네. 안녕. 아빠 왔어. 아니었어. 가겠습니다.